얼마 전에 황사비가 왔었는데 제가 그 뒤로 세차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만 닦고 다녔었는데 오늘은 출근하면서 기름 넣고 세차 좀 하고 가려고요. 지금 1시 4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짜장범벅을 데워오고 이제 저희 호두 과자를 사왔는데 호두 과자 언니가 점심 오늘 호두 과자로 때운다고 하니까 햄버거 사주신 데서 너무 감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문 열어놔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이제 나무젓가락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여기 오늘 조금 더럽네요. 오늘은 다른 걸로 먹을게요. 이렇게 다 비볐어요.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어떡하냐?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요. 너무 진짜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양념감자. 언니 엄마 씨예요. 메리버거.
이제 친구 예약인데 친구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보내줬어요. 이런 느낌? 완전 봄스러운 느낌을 딱 프렌치로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친구 왔다가 지금 호두과자 사러 갔어요. 율모님 사장님네로.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 맞고 오느라 앞머리가 휘어졌어. 제가 이제 곱슬기가 됐다 보니까 앞머리가 너무 이게 휘어지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 자르고 나서 살짝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곱슬 자르면 어떻게 하지 했었는데 제가 여기 너무 휘어져가지고 제 속눈썹 펌하는 펌제 갖다가 이렇게 살짝 잡아줬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완전 차분하게.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게 뭘까요? 아, 뒤에 엠보싱 박스 그거네.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빗방울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지. 이거는 손님 커피예요. 오늘은 제가 사왔어요. 이 얼음 많은 게 제 거예요.
지금 막 택배가 왔는데 이거 피오떼 신상이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뜯어보고 싶은데 이제 곧 손님 올 것 같아서 이따가 뜯어볼게요. 이렇게 옆자리에 사진 찍을 준비해놨었는데 손톱이 많이 부러지는 바람에 케어만 하고 가셨어요. 아까 보여드린 택배 뜯어볼게요. 야, 역시 피오떼는 패키지 장인입니다. 다가올 여름을 위한 이런 컬렉션이고요. 이번 컬렉션의 이름은 다이브이고요. 이렇게 물결이 흐르는 듯한 느낌의 이런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빨리 다 돈 내야 돼. 그쵸?